네, 오후장에서 시원한 한방 보여줄 반격주 찾아보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조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서 괜찮았던 쪽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쪽이 눈에 띕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쪽이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초전도태 쪽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이죠. 유전자 치료, 의료기기, 뭐 치매, 항암제 쪽도 역시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전고체 쪽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 쪽이 30%, 동화기업 23%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교육주 쪽은 레몬이 6.84%,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 쪽, 교육이 아니라 2차전지 쪽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출판사가 12.9%, 아이스크림 에듀가 9.49% 오르면서 급등세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장에서 잘 나갈 종목으로 먼저 한농화성 꼽아주셨는데요. 2차전지 쪽 소식과 맞물려서 오늘 폭등세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20%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전고체 관련주로 시장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질을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그 기업입니다. 일단 꿈의 배터리,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에 대한 위험도, 지금 평상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화재가 항상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이런 화재에 대한 부분들도 낮출 수가 있고 또 주행거리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배터리인데, 지금 삼성 SDI가 지난해 4분기에 이제 샘플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사에 이제 제출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도 2차전지에서 전고체 관련주들만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 전에 소규모 합병 소식이 있었는데 또 그와 관련해서 오늘 더욱더 가치 부각을 받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한농화성은 오늘 오랜만에 또 거래량이 꽤 많이 실려주면서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한 종목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동화기업, 오늘 강세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야지 3등주로 지금 계속 상승세가 오후장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분봉으로 보면 1분봉상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서는 지금 17%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더욱더 탄력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21선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오후장 한 번의 탄력은 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 중에서 한농화성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 한 종목만 보지 마시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동화기업의 움직임 보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분할 매수 한 5% 정도의 전략,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후장에서의 탄력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시노팩스인데요. 네, 시노팩스는 전 세계 혈액 검사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흐름이 지금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잘 나가게 될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최근에 그 제약바이오 쪽으로 강세가 좀 나왔는데 오늘도 제약바이오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늦춰지긴 하긴 했지만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는 올해 좀 더 강한 탄력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PCB 쪽으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오늘 그리고 최근에는 제약 바이오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헤모글로빈 농도 측정 장치 그리고 방법에 대한 특허 획득 소식도 있었고, 다른 것보다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혈액 투석기 기술로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5%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장중에 이제 오전장에는 1%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붙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300원 이하에서의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일단 이 종목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힘스 가져오셨는데요. 조선 기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도 급등세 나타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구성틀 블록 제조 조선 기자재 기업인데, HD 현대 중공업 쪽으로 매출이 90% 이상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신규 상장주는 이제 파도 사건 이후에 굉장히 꼼꼼하게 실적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업이에요. 한동안 신규 상장주들 탄력이 굉장히 좋았다가 최근 좀 우진엔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시 탄력이 나왔다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또 힘이 들어간 만큼 오후장에도 다시 한번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현대힘스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현대힘스는 상장을 하면서 이제 유통 가능 물량 중에 22%가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게 상장 직후 바로 유통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물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종목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봉상으로 5분 봉상 그리고 15분 봉상을 봤을 때 21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매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세를 지켜줬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오후장의 힘은 한 방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역시 시장이 살짝은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추가적인 물량을 더 실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서 한 5%의 비중 정도는 실으시는 것도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5% 비중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종목들 중에서 탑픽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가장 밀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일단 시노팩스라는 종목을 오늘의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콩팥은 한번 기능을 잃으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만성 신부전까지 가면서 투석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국산화 쪽으로 국책 과제를 성공을 시켜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회사가 6번째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술력 쪽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석 쪽의 시장은 앞으로의 시장 확장성, 글로벌 시장에서도 무궁무진하다고 보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또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관련된 실적은 굉장히 레벨업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또 차트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고가권의 자리를 계속해서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탄력을 붙어서 전고점 돌파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응집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종목들 다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탄력이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달려주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탄력 있는 모습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봉상으로 봤을 때, 월봉상으로 봤을 때 매수가 유효하고 8,300원 이하에서의 매수 관점은 괜찮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시장이 조금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먼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저항대가 좀 강하게 작용이 했었던 9,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저점, 지난번 저점이었던 7,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닝포인트 11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